근데 뭐 새로 사신 거예요? 네. 근데 블루스크린이 난다고요? 아 블루스크린이 아니라 아예 네 했는데 네네네 네. 아예 접속이 안 돼가지고 아 이상한 영어가 나오세요? 네 부팅 뭐 부팅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새건데 윈도우는 깔려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아니 저 아예 컴퓨터에 잘 몰라가지고 그냥 조립을 주문을 했는데 네. 이렇게? 네, 네, 네. 뭐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그 윈도우를 설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아, 근데 그럼 뭐? 윈도우를 까셔야죠. 그냥 윈도우는 그냥 그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면 걔네들이 무조건 다 윈도우를 깔아주진 않아요. 돈 주고 사야 돼요. 정품 사거나 아니면 저희 비용 없는 CD로는 원래 CD가 있는 건가요? 정품을 사면 그 갤럭시인가 뭐 써있는 CD가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윈도우 견적서를 따로 받으신 건 없고 그거는 아니고 윈도우 정품을 사야지 거기서 깔아져 갖고 오는 거고 네. 아예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윈도우가 없는 상태예요. 아, 윈도우를 직접 설치하시거나 아니지 뭐가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없어서 물량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네. 리부트 이 내용이 뭐냐면 뭐 할 수 있는 미디어 장치가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없는 장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거를 이 컴퓨터를 사용을 하려면 윈도우가 깔려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본인이 까시거나 안품으로 하시면 가격은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근데 이제 굳이 요거까지는 필요 없으시면 요걸로 하시면 돼요. 뭐가 정품하고는 뭐가 다른? 네. 정품으로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건 없어요. 네, 뭐 쓰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인증이 왜 풀리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하면 그러니까 윈도우 만든 회사에서 이게 아 이게 정품이 아니구나 하고 인증을 우리가 애들이 그냥 풀어버려요. 아 그래서 복불복 그래서 불법 복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아, 어둠의 경험을 언제 풀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그냥 정품 사는 게 낫다. 정품으로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얼마나 뭐. 걸리나요? 시간은 3, 40분 정도 걸리세요. 3, 40분이요? 네. 그러면 정품으로 그냥 네 그럼 그렇게 해드릴게요. 시간은 30분 정도 걸리시고 네. 정품으로 오면 저희가 정품 스티커 하나 드리거든요. 그거 이렇게 부착해가지고 쓰시면 되고 어차피 이거는 이 메인보드에 그 인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윈도우 까시면 자동으로 인증이 돼요. 네 정품은 지금 계속 바로 네네네 카드로 하시면 그럼 갤럭시 뭐 그거는 어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드라이버식이에요. 드라이버식. 아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이 갤럭시가 뭐냐면 요 안에 그래픽 카드 있죠. 그래픽 카드. 네. 요게 아마 이게 갤럭시 거를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그 뭐 어떤 경우에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용할 일은 맞아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CD였는데 여기 CD룸은 달려 있는 모델은 아니잖아요. 이게 CD가 왔다고 해서 CD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그 CD는 나중에 이 그래픽 카드가 1060인가요? 아무튼 이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잡을 때. 근데 저희가 그런 거는 윈도우 설치할 때 다 해드리니까 네,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네네. 30분. 야, 30분 뒤에 오세요. 1050 TI네. 네. 30분 있다 오세요. 그, 한 12시까지 오면 돼요. 아, 네, 편하실 때 오시면 돼요. 저희 어차피 7시까지 영업이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